다섯 번째, 삼위일체 교리, The Doctrine of the Trinity. 초대교회의 그리스도론적 논쟁들이 종식되자 그 결정들의 결과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창조적이며 흥미로운 이 기간에 삼위일체 교리는 주목할 만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교리의 골자는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다. Three persons. 아버지, the father, 아들,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있으며 이들은 똑같이 신성하며 지위 또한 같다. The basic feature of this doctrine is that there are three persons within the Godhead, Father, Son, and Holy Spirit, and that these are to be regarded as equally divine and of equal status.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equally divine, equally status.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성은 니케아 공의에 이르는 그리스도론적 논쟁을 통해 확립되었고, 성령의 신성은 이 여파로 특히 아타나시우스와 카이사리아의 바실리우스의 조작을 통하여서 제2차 공의회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The co-equality of father and son was established through the Christological debate leading up to the Council of Nicaea. The divinity of the spirit was established in the aftermath of this, especially through the writings of Athanasius and Basil of Caesarea. 삼위일체 논쟁의 주요 논점은 그 교리의 근원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The main thrust of the Trinitarian debate increasingly came to concern the manner of which the Trinity was to be understood rather than its fundamental validity. 그러니까 fundamental validity는 누구나 아는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거죠. 이에 대하여 뚜렷이 구분되는 두 방식이 점차로 대립되게 되는데, 하나는 동방교회의 접근이고 또 하나는 서방교회의 접근이다. 네. 삼위일체. 네. 자, 현재 그리스, 러시아 종교회에 그 영향을 계속 끼치는 동방교회 입장은 오늘날 터키에 소재한 일군의 저술가들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이세 사람이 카이시리아의 바실리우스, Basil of Caesarea,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오브 나지안주스, 그 다음에 니사의 그레고리 오브 니사. 그리고 바실과 니사의 그레고리는 형제입니다. 요세 분을 한꺼번에 부를 때 카파도기아 교부로 알려졌습니다. 카파도시안 파더스로 알려진 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경험되는 상이한 방식에 유의하면서 삼위일체에 관해 성찰하였습니다. Considering the different ways in which the Father, Son, and Spirit are experienced, 그러니까 핵심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경험하느냐에 더 집중했다는 것이죠.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와 관련된 서방교회 입장은, 동방은 좀더 경험에 강조했다면 서방교회 입장은 하나님의 통일성에서 시작되었고, began from the unity of God,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탐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삼위일체가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갖는 거죠.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love of God for ou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Godhead. 이들 입장에 관해서는 적당할 때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삼위일체 교리는 동서방교회 모두 연관된 신학적 현안의 희소한 예를 대표한다. 이제 우리는 서방교회와 각별히 관계하며 아우구스티누스가 깊이 연루된 두 신학적 논쟁을 살펴보겠다. 사실 삼위일체는
기독교와 서고 넘어지는 교리예요. 삼위일체를 믿는 게 기독교고,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삼위일체고, 삼위일체 안에 그리스도의 두 본성론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 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 아우구스티누스와 관련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교회론. 서방교회의 한 중요한 논쟁은 여기 우리 그 한국어가 의의를 두 개를 그 연속해서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런 거는 서방교회의 한 주요한 논쟁은 이렇게 고쳐도 될것 같아요. 서방교회의 한 주요한 논쟁은 교회의 거룩성 문제였다. 교회의 거룩성 문제였다. 더 퀘스천 오브 더 홀리네스 오브 더 철치에 집중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도나투스 주의자들. 더 도나티스트는 현재 알제리에 소재한 일군의 아프리카 원주민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에이 그룹 오브 네이티브 아프리칸 크리스천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 사람들 후예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알제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흑인들이 아니에요. 예. 이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점증하는 로마 교회의 영향력을 증오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국가적 민족적 그러니까 자기 민족 중심의 신앙 이런 게좀 있는 거죠. Who resented the growing influence of the Roman Church in Northern Africa.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요, saints, 성자들의 모임이요, 죄인들이 설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church was a body of saints within which sinners had no place. 이 문제는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통치기에 자행된 박해로 인하여 대두되었는데,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개종 때까지 이 박해는 계속되어졌으니까 10년 동안 이어지게 된 거죠. 이 박해 중에 경전의 소유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경전 사본을 이 경전은 사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이나 경전 사본이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경전 사본을 당국에 넘겨주었고 이들은 즉시 이러한 핍박하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죄당했는데 박해가 끝나자 그들을 트레이터라고 불렀는데 트레이터라는 것은 자기 경전을 넘겨준 사람들이다. Those who handed over their scriptures, traditors. 예. 그래서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그런 traditors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라 축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거에 응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발생한 것은 313년이지만 이 논쟁이 격화된 것은 100년 뒤인 거예요. 훨씬 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시대까지 왔으니까 교회는 신자와 죄인의 혼합체로 남을 수밖에 없다. The church must expect to remain mixed body of saints and sinners.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한 교회론이에요. 요 교회론으로 가면 국가교회이고 또 아우구스티누스, 로마 가톨릭, 또 루터, 츠빙글리, 칼뱅 다 이 선에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면서 박해나 그 밖의 이유로 죄를 짓게 잔들을 제거하기를 거부하는 논증을 제시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설교의 유효성은
교회 사역자의 거룩성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거룩해서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The validity of the church's ministry and preaching did not depend upon the holiness of its ministers, but upon the person of Jesus Christ. 사역자의 개인적 무가치성은 성례전의 가치성을 손상하지 않는다. 사역자가 그 사람이 인격이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성례전을 거행하면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The personal unworthiness of a minister did not compromise the validity of the sacraments. 교회 안에서 인의 규범이 된이 견해는 교회와 그 사역의 본질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사유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특별히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위격에 의거한다는 이 부분을 사효성, 예, 그 성례 그 자체에 효력 있다라고 말하는 사유성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효성을 부인하면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죠. 다른 데서 더 깊이 검토할 것이지만 도나티스트 논쟁은 교회에 관한 교리, 이클레시아로지, 교회론, 더 닥트리노브 철치의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것이었고 성례정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이 논쟁으로 야기된 현안 중 다수가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부상했는데, 이때 교회론적 현안들, 이클레시오지컬 이슈스, 예. 교회론적 문제. 네, 교회론적 논쟁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제 은총론도 역시 더 닥트리노 오브 그레이스도 역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은총의 교리는 헬라어권 동방 교회에서 신학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이 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논쟁이 420년에 폭발했는데 로마에 체류한 브라타니아 영국 수도승 펠라지어스, a British ascetic monk based at Rome, 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의 필요성, the need for human moral responsibility를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로마 교회의 도덕적 해이에 경악한 그는 지속적인 자기 향상, 즉 구약 율법과 그리스도의 모범 아래 자기 향상, need for consistent self-improvement in the light of the Old Testament law and the example of Christ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는 자기 대적자들, 그중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대표였는데, 다시 자기 대적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고 지속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어떤 은총의 실제적 지위라도 박탈하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냐, 은총으로 구원받냐, 그 문제인 거죠. In doing so, he seemed to his opponent, chief among whom was Augustine, to deny any real place to divine grace in the beginning or continuation of the Christian life. 펠라기우스 주의는 자율적 인간의 종교로 간주되는데, 결국 이건 이제, 나는 되더라, 이런 거잖아요. 자율적 인간의 종교. 이것은 인간이 자기 구원의 주도권을 스스로 줄수 있다고 본 것이죠.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자를 돕는다. 내가 구원한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이 구원이다. Pelagianism came to be seen as a religion in human autonomy. 인간의 자율성의 종교. Religion of human autonomy. 오토가 이게 셀프라는 거죠. 노미가 이게 스스로 다스린단 말이잖아요. 다스린다는 말에서 which held that human beings are
able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ir own salvation. 내가 나를 구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펠라기우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구약 율법을 잘 지킨 이그잼플이고,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살면 나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원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죄가 없으니까 대속도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대로 인간이 살면 된다. 나는 그렇게 살아보니까 됐더라. 이거예요. 이에 반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주의에 격렬히 반대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단계에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 모든 단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이니셔티브, 우선성을 강조합니다. 어거스틴 reacted forcefully against Pelagianism, insisting upon the priority of the grace of God at every stage in the Christian life from its beginning to its end.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은 구원을 향해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는 데 필요한 자유를 스스로 갖고 있지 않다. Human being did not possess the necessary freedom to take the initial steps toward salvation. 의지의 자유를 소유하기는커녕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의지, 악으로 치닫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의지나 소유할 뿐이다. Far from possessing freedom of the will, humans were in possession of a will that was corrupted and tainted by sin and which biased them toward evil and away from God.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죄를 향해 비뚤어진 것을 효과적으로 없앴을 수 있다. Only the grace of God could counteract this bias toward sin. 죄로 향해서 항상 비뚤어진, 예. 은총을 옹호하는 그의 논쟁은 그토록 강력한 것이어서 훗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은총의 박사, 은총 박사라 그렇게 불렸다. The Doctor of Grace, Doctor Gratia로 통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의 중심적 주제는 인간 본성의 타락성, 인간 본성의 타락성, 원죄라고 말하는 인간 본성의 타락성에 있었습니다. 타락, the fall이라는 표상은 창세기 3장에서 유래한 것인데, 인간 본성이 최초의 순수한 상태에서 떨어져 내린 것이다. The idea that human nature has fallen from its original pristine state를 표시합니다. 즉, 인간 본성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이 의도했던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 그걸 원했지 그 죄를 지은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The pristine state of human nature is thus not the present state of human nature is thus not what it is intended to be by God. 지금의 질서는 더 이상 본래의 선한 고결성과 직접 일치하지는 않는다. 원래는 선한 고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The created order created order라고 되어 있나요? No longer directly corresponds to the goodness of its original integrity.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티드 오더라는 것은 요 크리에이티드 오더라는 것은 범죄 이후에 원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The created order no longer
directly corresponds to the goodness of its original integrity. 예. 범죄 이후의 상태를 the created order라고 했고, 그리고 그 이전의 상태를 its original integrity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것이다. It was lapsed. 그것은 구겨지고 훼손된 것이다. It has been spoiled and ruined. 예. Spoiled and ruined. 그러나 부원론과 의인론 교리가 확증하듯이 부원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But not irredeemably as the doctrines of salvation and justification affirm. 타락의 표상은 피조계가 하나님이 의도한 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사상을 암시합니다. The image of a fall conveys the idea that creation now exists at a lower level than that intended for it by God.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지금 모든 피조물들은 더 낮은 상태에 있어요. 이런 말이죠.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그 탄생의 순간부터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다. All human beings are now contaminated sin from the moment of their birth. 마르틴 하이데거,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죠. 마르틴 하이데거의 사상과 같은 20세기 실존주의 철학, many 20th century existentialist philosophies는 타락, 요 타락을 독일어로 Verfallenheit라고 여기도 있는 fallen이란 말 있잖아요. 를 우리를 위해 선택된 그 무엇, 예, 라고 그들은 주장했지만 우리를 위하여 선택된 그 무엇이라고 주장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선택한 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태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실존주의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기로 내가 선택한 거야라고 본다는 거죠. An option which choose better than something which is chosen for us. 예. 이러한 주장하는 대조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Sin as inherent to human nature.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 존재의 전체적 측면이다. It is an integral aspect of our being. 그의 원죄교리에 더 강력하게 표현되는 이 통찰은 죄와 구원에 관한 그의 교리의 핵심을 이룬다. This insight, which is given more rigorous expression in Augustine's doctrine of original sin, is of central importance to his doctrines of sin and salvation. 만인이 죄인이므로 모두가 구속이 필요하다. 만인이 죄인으로 모두가 구속이 필요하다. In that all are sinners, all require redemption. 예, 구속, redemption. 예, 구속. 죄를 위해 돈을 치르는 거 구속이라고 하죠. 만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모두가 구속받을 필요가 있다. In that all have fallen short of the glory of God, all require to be redeemed.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그 자신의 계획과 자원을 향하여 떠나가 버린 인간성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For Augustine, humanity left to its own devices and resources. 구원을 향해서 자기가 궁리하고 자기 안에 그 자원이 있는 그 사람들은 could never enter into a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 누구의 행위로도 죄의 목조르기를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Nothing that a man or woman could do was sufficient to break the stranglehold. 이 레슬링 같은 이렇게 조르기, 팔로 조르거나 다리로 조르거나 하는 것을 stranglehold라고 하는데 이 조르기, 죄로 다 누구나 목졸려 있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접할 수 없었던 표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예를 들자면 헤로인이나 코카인의 맛, the grip of heroin or cocaine에서
결코 풀려날 수 없는 마약 중독자의 narcotic addict와 같다는 것이다. 이는 내부에서 from within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인간 본성을 외부에서 from outside the human situation에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시나 요 문장이 저는 항상 불편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문장 꼭 집어넣죠. 타락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인간을 구속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격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아, 이게 번역을 저는 위격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이 위격으로, 그러니까 성자의 격으로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다. He did not have done so, but out of his love for fallen humanity, he entered into the human situation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이 person이라는 단어를 꼭 인격으로라고 번역하지 않고 위격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Person of Jesus Christ in order to redeem it. 아우구스티누스는 은총을 아분하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장했고, 선물인데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한 게 아닌 거죠. 아분하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인데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 은총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는 죄를 자발적으로 분쇄하신다. 이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분쇄하시는 거죠. Augustine held grace to be the unmerited or undeserved gift of God by which God voluntarily breaks the hold of sin upon humanity. 여기 그 사탄의 그 strong hold에 의해서 묶여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그 족쇄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구속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만 가능하다. Redemption is possible only as a divine gift. 그것은 우리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위해 획득된 그 무엇이다. It is not something which we can achieve ourselves, but it's something which has to be for us.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는 거죠. 수동태라는 거죠. 이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의 자원이 인간 외부, 즉 하나님 자신의 있음을 강조했다. Augustine thus emphasizes that the resources of salvation are located outside of humanity in God Himself. 구원의 여정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It is God who initiates the process of salvation, not men or women. 그러나 펠라기우스에게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결국 무엇에 차이냐면 얼마나 조밀하게 보느냐. 펠라기우스 훨씬 더 외부로 본 거고, 겉으로 드러난 윤리에 관심 쓴 것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훨씬 더 내부의 마음속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자본이 인간 내부에 있음, The resources of salvation are located within humanity를 가르쳤다. 개별 인간은 모두 자기를 구원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Individual human beings have the capacity to save themselves. 그들은 죄에 빠지지 않았고 원죄가 없는 거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한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They are not trapped by sin, but have the ability to do all that is necessary. 구원은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며 이 선행으로 인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된다. Salvation is something which is earned through good works, which place God under an obligation to humanity. 우리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줄 수밖에 없다. 의무다. 이런 것이죠. 펠라기우스는 은총 개념을 변두리로 밀어놓았고 그것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요구, 십계명이나 그리스도의 윤리적 모범 같은 요구라는 관점으로 이해했다. Pelagius marginalizes the idea of grace, understanding it in terms of demands made of humanity by God in order that salvation may be achieved, such as the commandments or the moral example of Christ. 펠라기스 주의 신조는
공로로 인한 구원, salvation by merit로 요약될 수 있는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조는 은총으로 인한 구원, salvation by grace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이두 신학이 인간 본성에 대해 전혀 다른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장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인간 본성은 약하고 타락하고 무능하며 weak, fallen and powerless. 반면에 펠라규스에게 있어 그것은 자율적이며 자족적이다. autonomous and self-sufficient.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며 humanity must depend upon God for salvation. 펠라규스에게 있어 하나님은 단지 구원을 얻으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지시하는 존재일 뿐이며 God merely indicates what has to be done if salvation is to be attained. 이 경우 인간은 자기 상황에 스스로 직면해야 된다. 펠라규스 주장에 따르면 and then leaves men and women to meet those conditions unaided.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그런 말이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구원은 공로 없이 받는 선물이지만 salvation is an unmerited gift. 펠라규스에게 있어서 구원은 정당하게 획득한 상이다. Salvation is a justly earned reward. 그러니까 이게 이 펠라규스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이단이에요. 이건 기독교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로마서 4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하는 자에게는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리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 이해의 한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필요하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당신의 은총을 선물로 일부가 아니라, 모두가 아니라 일부에게 베푼다면,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든 구원받는다는 것이 만인구원론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했다는 결론에 온다. 신약에 암시된 여러 사상을 발전시키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교리, A Doctrine of Predestination을 전개합니다. 예정, Predestination이라는 용어는 일부는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한 하나님의 본래적 혹은 영원한 글죠. God's original or eternal decision to save some and not others를 의미하는 것을 예정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당연히 이중 예정으로, 더블 데스티네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계승자들은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대의 많은 이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의 이러한 측면이었다. 이 예정론을 우리가 거부하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에 이와 직접적으로 상응한 것이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건데 펠라기우스는 뭐 네가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 거, 네가 선행 안 하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개념은 아예 있을 수가 없다. It need hardly be said that there is no direct equivalent of Pelagian's thought.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The Council of Carthage 418년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과 죄, grace and sin에 대한 견해에 찬성했고 강경한 어조로 펠라기우스주의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그후 세대의 쟁점에 지속되었습니다. 교부 시대가 마감되고 서유럽의 암흑 시대 락 에이지시가 시작되면서 많은 현안이 미결 상태로 남게 되었고 그것들은 중세 시기에 재론되다가 종교개혁 시대의 결정으로 불거져 나오게 된다. 자, 여기에서 그동안 공부한 것에 이번 장에 마지막까지 만났고 본선에 내 만나게 될 용어가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공의회, Ecumenical Council, 교부적 교부학, Patristic,
페트롤로지, 페트롤로지. 예. 교회론, 교회론적. 이클레시올로지, 이클레시올로지카. 구원론, 소테리올로지.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론적. 크리스탈로지, 크리스탈로지카. 도나투스주의, 도나투스주의자의. 다나티즘, 다나티스트. 도나티즘, 도나티즘. 도나티즘, 도나티스트. 삼위일체, 삼위일체적. 트리니티, 트리니테리아. 성육신, 인커네이션. 신경, 크리이드. 아리우스주의, 아리아니즘. 아우구스티누스주의, 아우구스티니아니즘. 아폴리나리스주의, 아폴리나리아니즘. 정경, 정경적. 캐논, 캐노니컬. 정경외적, 외경적. 엑스트라 캐노니컬.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주의. 펠라지안, 펠라지안이즘, 카파도기아 교부들, 카파도키안, 카파도시안 파더스. 자, 이 책에 지도가 있는데 번역서에서 지도를 안 해줬어요. 여기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를 좀 봐버릇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동방서방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돼서 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지도를 올리고 난 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의 교재에는 아직 지도가 들어있지 않죠? 지도를 보고 요걸 한번 물음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도시의 지명을 지도에서 찾으시오. 알렉산드리아, 여기 있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니악, 여기 있고요. 에니악,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카파도키아, 터키 중부, 카파도키아, 여기고요. 콘스탄트로폴리스, 여기가 콘스탄트로폴리스, 저기 콘스탄트로폴리스 TV입니다. 예. 그리고 히포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칼시지와 괜히 가깝습니다. 히포. 그다음에 예루살렘 여기 있죠. 예루살렘. 그리고 롬 여기 있죠. 롬. 네. 예. 그다음에 동일 지도에서 헬라 로마 권역을 구분하시오. Now find the Latin Greek dividing line on the same map. 서방은 주로 라틴어권에, 동방은 주로 헬라어권에 속합니다. Latin was the main language west of that line, and Greek east it. 1번 질문에 언급된 각 도시의 통용 언어를 확인하시오. 요 라인이 동방과 서방을 이렇게 구분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흑해 동쪽 해안에서 발칸반도로 이렇게 비스마르크 가로질러서 이탈리아 맨 밑에 발뒤꿈치와 엄지발가락을 거쳐서 시실리아 섬 중간을 거쳐서 북아프리카와 이 시리아 지역을 리비아 지역을 경계선에서 이렇게 멈추는, 네. 그래서 로마와 히포, 칼시지, 뭐 밀란 이런 것들은 서방에 속하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티옥, 카파두키아, 콘스탄티노플 이런 것들은 다 동방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다음 저술가들은 각각 어느 권에 속하는가?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니까 헬라어권, 아우구스티누스는 히포였으니까 라틴어권,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으니까 알렉산드리아 세서리에서 활동했으니까 헬라어권, 페르툴리아누스는 칼시지에서 활동했으니까 라틴어권 이렇게 되는 거죠. 교부 시대에 다음 운동들은 중요하다.
아리우스주의, 도나투스주의, 병지주의, 펠라기스주의. 이 운동들을, 요거 화면 공유 나가고요. 다시 화면 공유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요거죠, 요 문제. 예. 교부시대에 다음 운동들은 중요하다. 아리우스주의, 도나투스주의, 영지주의, 펠라기스주의. The following movements were of major importance during the patristic period. Arianism, Donatism, Gnosticism, Pelagianism. 이 운동들을 둘러싼 신앙 논쟁에 연루된 신학자들을 지적하라. 아리우스주의 아타나시우스, 도나투스주의 아우구스티누스, 영지주의 이레네우스, 펠라기우스주의 아우구스티누스. 이들 신학자가 연루된 논쟁이 하나만이 아님을 유의하라. Associated the controversies centering on each of these movements with one of the following theologians, Athanasius, Augustine of Hippo, Irenaeus of Lyon. Note that one of these theologians is associated with more than one controversy. 초대교회 시기 교회론에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이제 일단은 313년 밀라노 칙령 이전에는 교회론에 그렇게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었고, 그것 된 이후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도나투스 무브먼트 때부터 좀더 관심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훨씬 더 후기에, 초대교회 시기로 말하면 후기에 그런 운동을 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책의 전체에 다루고 있는 내용의 시대, 네 시대 중에 한 시대, 첫 번째 시대인 교부 시대의 개관에 관한 건한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그 다음에 교부 시대에 관련된 그 논쟁들, 좀더 논쟁이라기보다 좀더 핵심되는, 핵심되는 사례 연구가 8개가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것이 성경과 전통, 아리우스 논쟁,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 학파, 그 다음에 안티오크의 그리스도론적 학파, 그 다음에 삼위일체, 도나투스주의 논쟁, 펠라기우스 논쟁, 신앙고찰, 요런 것들이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의된 것을 좀더 프라이머리 소스를 인용해 가면서 요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이 한 50페이지라면 이 사례 연구만 또다시 50페이지 정도를 하게 되는데, 요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맥그레스의 방식이 이렇게 넓은 데서 시작해서 좁은 데, 좁은 데, 좁은 데에서 좀더 중요한 것은 좀더 깊이 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학생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점점 더 파악해서 깊이 파악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